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블랙핑크입니다! 자, 데뷔 전부터 블랙핑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데뷔곡 휘파람과 붐바야로 각종 음반 차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포토와 우리 기자님들에게 예, 포즈 한번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아요. 예, 멋있습니다. 자,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과 예, 또 짧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도 이 불장난과 예, 스테이라는 노래가 총 9개국 아이튠즈 1위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세요. 예, 일단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번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지금 이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지수 씨?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네. 그래도 저희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인데 네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관심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다양한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 멤버들이 각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로제. 앞으로 다양한 네. 아무래도 뭐 예능이면 예능 네, 뭐 예능 네, 다 나가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아, 예능에서 한번 기회만 된다면 아, 기회가 네. 된다면 좋습니다. 우리 저기 제니 씨. 예. 제니 씨도 어떤 활동 하고 싶은지?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인 만큼 네. 아직까지는 음악적으로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아, 음악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다양한 싶다.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지수 씨는요? 많이 긴장되죠? 네. 그렇죠. 예.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보고 싶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리사도 예. 저도 언니랑 같은 마음으로. 아들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네, 주어진다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리사 양이 예, 또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멜론 뮤직 어워드 본 시상식에서도 예, 퍼포먼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블랙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내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블랙핑크였습니다. 예.